일단 전화를 미리 드리긴 했는데 일단 회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? 그 사장님 저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장님한테 그 지금 손님 다 계시죠? 그럼 제가 그 손님들 가시면 그때 들어가도 되죠? 어 이분들 식사 좀 끝나면 안쪽 자리로 좀 해주신대요. 곤란님들 안녕하세요, 웅입니다. 오늘은 서울시 성북동에 위치한 말 그대로 옛날 중국집, 네 45년 된 옛날 중국집인데 상호명도 옛날 중국집에 와봤는데 제가 한번 여기는 제가 와보진 않았지만 음식 사진을 보자마자 여기는 무조건 맛집이다 해서 찾아왔습니다.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빠밤 빠바바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저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. 사장님이세요? 직접 요리도 하시는. 두 분 저기 서 있잖아요. 나는 성북동이 너무 좋아요.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어렵게 가게를 꾸렸으니까 내 역사가 이 마을에 다 있으니까 좋아요. 어렵게 이사 와가지고. 네. 이 집이 와가지고 부자 됐어. 부자 되셨어요? 어. 진짜요? 와. 그때는 어렵지 애들 키우면서. 와, 저는 제가 엄청 괜히 뿌듯해지네요. 딱 할머니 인상이 엄청 그냥 좋으세요. 그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으세요. 눈만 봐도. 전 지금 들어가서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먹잖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됐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드디어. 네. 다다다다. 그리고 이것 봐요. 양자피요.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. 사장님 저 짜장면이랑요. 네. 짬뽕, 볶음밥, 네. 미니 탕수육, 네. 그리고 깐쇼새우. 중식 오면 이렇게 먹어야지. 감사합니다. 네. 코스는 찍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오, 찍먹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와, 여러분들 소스가 미쳤네. 간초새우? 간초새우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새우가 큰 새우가 아니라 좀 작은 새우. 처음 먹어본 깐초새우 맛인데요? 아, 49가지인가? 나왔다. 금방 나왔다. 네, 감사합니다. 짜장면. 네. 오, 짜장면. 짬뽕 뜨거우니까 제가 해드릴까요? 아, 괜찮습니다. 저 상남자라서. 짬뽕. 진짜 저 상남자라서. 옛날 중국집 제가 먹고 싶은 메뉴 다 나왔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일단 짬뽕 국물부터. 오, 약간 그 맛이랑 비슷한데? 고동짬뽕 맛. 그러니까 짬뽕에서 일단 불 맛나요. 와, 진하다. 저는 탈출기 봉사장 갈 때 학교할 때 갔어. 너무 잘해. 너무 말라서. 탈출기 오빠가 뭐지? 자기 그래도 여러분들 좀 반은 소스에 부어볼까? 이사면 또 우리 누가 아닌가? 이사면 또 우리 누가 아닌가? 이거 좀 뭔가 되게 이거 분방하구나. 라이벌만 있어야 핸드폰? 원래 밝았던 애들은 또 계속 밝더라고. 한 이 정도? 바지락을 넣어주셨네. 그래도 국물이 엄청 진해요. 사골국물처럼. 와.
서윤이가? 대표님과 있습니다. 조윤이랑 시작하는 것처럼 성가대. 최대. 우리를 잘한다 그래요. 그런 수가. 그냥 한 입. 와. 볶음밥은 야채 볶음밥에 딱 굴소스. 밥은 엄청 고슬고슬해요. 싱거운데 뭔가 간대어 있고 담백한 맛. 짜장이야. 그 맛이랑 비슷한데 라조육인가? 라조기 소스? 치킨으로 따지면 진짜 맛있는 갈비. 이것이 갈비인가 치킨인가. 여긴 그리고 탕수육이 좀 되게 불규칙해요. 막 뭐라 해야 될까? 오히려 둥글해요. 이렇게. 이것도 맛있지. 저도 이렇게 자주 먹는데 그냥 이렇게 소스에. 갈라. 탕수육 제일 맛있어요. 그리고 짬뽕? 원래 제가 짬뽕보단 짜장면 좋아하는데 여기는 짬뽕 맛있어. 여러분들 그 이런 거는 야채 걸러먹는 맛이에요. 모르셨구나. 회가 엄청 진하죠? 그리고 여긴 대부분 음식이 진해요. 맛이 진해요. 하나도 안 짠데 진한 맛. 탕수육 소스도 진하고. 아까도 여기 할머님이 사장님이신데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은 부자가 되셨대요. 근데 이렇게 맛있고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오래 하셨는데 부자 되셔야지. 딱 진짜 옛날 짜장면 맛 나요. 옛날에 우리 학교에 진짜 오래된 짜장면 집 있었는데. 짬뽕 안 주시더라도 그 1,000원 추가하면은 국물 먹을 수 있거든요? 드셔보세요.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 근래 입이 좀 짧아졌거든요? 옛날에는 집에서 한번 먹을 때 이렇게 시켜먹고 말았거든요? 근데 지금은 짜장면 짬뽕 시키고 먹고 그리고 햄버거 하나 시키고 먹고 그리고 피자 한 판 시키고 먹고 그리고 회 시키고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과자 먹고. 그러니까 입이 짧아지면 한 개씩 먹으면 질려야 되는데 나는 아 좀 이상하게 입이 짧아진 것 같아요.
사이고 혹시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하시는? 예, 네,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아. 아르바이트생이 되니까 아르바이트. 저희 아르바이트 하면 맨날 짜장면 이런 거 먹을 수 있나? 와. 알키스. 와. 이렇게 국물 딱 마실 때 입안에서 오징어랑 그 야채 씹히는 그러다 홍합 껍질 씹혀야 내 짬뽕 진심으로 먹었구나. 저 이런 야채들은 오늘은 좀 네. 제가 뜨거운 야채는 잘 못 먹어서 이렇게 해서 옛날 중국집 45년 넘게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맛을 이렇게 영업하고 계신 상우명 옛날 중국집에서 정말 맛있는 중국 중국 중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갑자기 말도 못하네요.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탕수육 짬뽕 이건 꼭 추천드려요. 안녕.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네. 드셨어요? 네. 맛있어요 진짜. 저 맛없으면 안 남기는데. 치킨 생활 먹는 거 보고. 네. 지금 나 듣고 너 치킨 생활 먹는 게 너무 맛있게 먹어. 네. 아유, 맛있게 잘 먹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 수고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